calling a function in an orang library 이런 섹션입니다. orang library를 좀 살펴볼 텐데 엘릭서는 뭐 이미 좀 조사를 해보셨겠습니다만 다 orang library, orang 언어로부터 파생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엘릭스와 orang의 관계는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그죠? 타입스크립트의 뿌리가 자바스크립트잖아요. 마찬가지 엘릭스의 뿌리는 어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뭐냐니까 조금 근데 문법이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베리어블 같은 경우 어랑에서는 베리어블은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톰은 그냥 소문자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엘릭스에서는 그렇지 않죠. 엘릭스에서는 그냥 다 베리어블도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아톰의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콜론을 붙이죠. 그죠? 그래서 어랑에서는 타이머라고 불리는 이 모듈 이름이 타이머라고 한다면 어랑 모듈 타이머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릭스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앞에 콜론이 두 개 붙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 콜론 두 개 붙어서 타이머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타이머 어랑에 있는 타이머입니다. 어랑에 있는 타이머의 TC라고 하는 펑션을 내가 불러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마찬가지 어랑에 있는 IO, 어랑에 있는 IO에서 포맷을 불러와서 내가 쓰고 싶다. 포맷 펑션을 불러와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냥 IO가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엘릭스의 IO는 대문자잖아요. 대문자 IO인데 어랑에 있는 걸 불러왔을 때는 IO이고 그리고 앞에 콜론을 딱 붙여줘요. 콜론을 붙여줘서 이 콜론을 붙이는 것이 그러니까 엘릭스 문법입니다. 엘릭스 문법인데 이렇게 붙이면은 엘릭스가 내부적으로 이것을 그냥 IO 포맷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IO 포맷으로 바꿔서 어랑에 있는 포맷 펑션을 불러와서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 내용은 기본적인 그냥 상식으로서 알아둘 만한 내용이고 당장은 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쓸 일이 없고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돼요. 나중에 쓸 일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왜냐니까 타입스크립트를 쓴다 하더라도 자바스크립트는 반드시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것만큼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엘릭스를 쓰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엘릭스를 쓴다 그러면 어랑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상근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파인딩 라이브러리 해서 엘릭스의 라이브러리들하고 어랑에 있는 라이브러리들하고 서로를 좀 보충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주의해야 될 점, 어랑에서 토마토라고 하는 것은 엘릭스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토마토하고 앞에다 요점을 콜론을 붙여줘야지. 그래야지 엘릭스가 이것을 토마토를 보고 어랑에 있는 이 토마토를 불러와서 쓰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엘릭스에 있는 심볼 모듈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걸 붙일 필요 없이 대문자로 시작을 하니까 대문자로서 엘릭스에서는 그 이름을 붙여주면 되죠. 해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조금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지금 예제가 나와 있어요. Find a library function to do the following. 아래를 할 수 있는 어떤 library function을 찾아봐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use each in ix. 각각을 ix에서 한번 사용을 해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릭스 혹은 어랑이 뒤에 나타나게 되면 어디서 이걸 찾아야 될지를 미리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float를 string으로 바꾸는데 with two decimal digit, 그죠? 두 개의 decimal digit 형식으로 바꿔주는 플러스알 두 개의 decimal digit이 있는 형태로 어떤 string을 바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98272라고 하는 플로트가 있다. 그러면 1.69 형태의 스트링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랑 라이브러리에서 한번 찾아봐라는 거예요. 찾아봐서 그걸에서 이것을 엘릭스 IX에서 한번 예제를 돌려보라 이런 말입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밑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다 한번 연습 삼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 기술들을 쓰진 않겠지만은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달 뒤를 말하는 겁니다. 한두 달 뒤에는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또 연습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